삼길구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0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8월 7일이고요. 금요일은 2024년 7월 4일입니다. 자, 명식을기에 앞서 오늘 절기상 입추가 되겠고요. 입추 절입 시간은 오전 09시 09분입니다. 이 입추 절입 시간 09시 09분을 기점으로 해서 월이 신미월에서 임신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입추 전후로 명식을 보게 되면 갑진년 신미월 계묘일이 되는 것이고, 같은 계묘일이라 하더라도 입추가 지나면서부터는 갑진년 임신월 계묘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명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뭐 크게 뭐가 달라졌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월령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할 때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월이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 기준이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월치 월령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름인 염성절인 2월에서 금왕절인 가을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입추를 기준으로 해서 월이 바뀌는 것이 바로 이 명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사주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24절기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고, 월이 바뀌는 기준이 7월에서 이렇게 8월로 넘어가는 것은 입추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월이 바뀌는 기준 또는 연이 바뀌는 기준을 그냥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1월 1일, 2월 1일 이렇게 아시는 분 또는 음력, 양력으로 해서 뭐 매달 1일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명리학에서 월이 바뀌는 기준, 연이 바뀌는 기준은 이 24절기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 2월인 인월 같은 경우는 입춘과 우수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두 절기 중에서 인월로 바뀌는 것은 입춘이 되는 것이고, 3월인 묘월은 이렇게 경칩, 4월인 진월은 청명, 그리고 5월인 4월은 입함, 6월인 5월, 요거는 망중이 되어야 되고, 7월인 미월은 소서, 8월인 신월은 입추, 그 다음에 9월인 6월은 백목, 그 다음에 10월, 7월은 한로가 되어야 바뀌는 것이고, 11월인 해월은 입동, 12월인 자월은 대설, 그 다음에 1월인 축월이죠.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가 1월이지만 명리학에서는 축월이라고 해서 인월부터 시작된 월이 축월에서 마지막이 되는 것이고, 입춘이 2월이 되면서 연이 바뀌게 된다 해서 연은 구정설 또는 신정 1월 1일 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입춘이 되어야지만 연과 월이 같이 바뀐다라고 하는 점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추는 연월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이고, 매달 이렇게 입춘, 경칩, 청명, 입하, 망종, 소서, 입추, 백로, 한로, 입동, 대설, 소화는 이렇게 월이 바뀌는 기준, 입추는 연과 월이 같이 바뀌는 기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하지하고 이제 동지도 제가 빨간색을 해놨는데, 하지는 월이 바뀌는 기준은 아니지만은, 그한 해에 양의 기운이 낮이 가장 긴 시점이면서 밤이 가장 짧은 시점이 하지죠. 양이 가장 긴 시점이 바로 하지가 되는 것이고, 동지는 반대로 음이 가장 왕할 때인다 해서 밤이 가장 길고 그다음에 낮이 가장 짧은 이렇게 시점이 바로 동지가 되면서 동지 때에서 팥죽을 끓여 먹는 그 세시풍 속에 있죠. 동지가 되면서부터 실질적인 그 한해 양이 발생한다라고도 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동지 세수설이라고 해서 동지에 연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맞는 것이 연이 바뀌는 기준은 동지가 아니라 입춘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계절은 이제 인묘진월은 춘절 봄이 되는 것이고 목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월, 5월, 미월은 화가 왕한 여름이 되면서 화왕절, 그다음에 신유술월은 어떻다 금이 왕한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계절, 금왕절, 해자축월은 겨울이면서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진월, 2월, 술월, 축월 같은 경우 사계절, 이게 진술충미월이 좀 사계월이라고 해서 환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진술충미월은 계절이 바뀌는 그런 시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시점, 미월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시점, 그다음에 술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또 축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시점이 된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고, 또 많은 분들 24절기는 양력 기준일까요? 음력 기준일까요? 이런 것들도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24절기는 음력이 아니라 양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2024년 입춘부터 월이, 연월이 바뀌는 기준으로 이렇게 쭉 뽑아봤는데, 이렇게 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바뀐다. 근데 날짜 시간은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입춘 같은 경우 2월 4일, 대체적으로 경칩은 3월 5일 즈음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뭐 저기 뭐 네이버라든가 검색하면은 그 시간은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와 태양의 자전 공전으로 해서 이렇게 날짜가 정해지는 것이, 사람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이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연월을 우리가 임의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24절기는 뭐다? 양력을 기준으로 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이 입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입추 절입 시간은 09시 09분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09시 09분 진시 안에 포함이 되죠. 진시라고 하는 것이 오전 07시 30분부터 09시 30분 이전이 되게 되고, 09시 09분이면 요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가 만약에 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병진시가 될 거예요. 병진시. 근데 같은 진시라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에 따라서 입추가 되었느냐 또는 입추가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월이 바뀌면 사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입추전이면 신미월이 되는 것이고, 입추가 지나게 되면 임신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입추전이면 개수가 미월에 태어난 사주명시, 그 다음 입추가 지나면서 개수가 신월에 태어난 사주명시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식을 보게 되면 입추전으로 태어나게 되면 갑진년 신미월 개묘일이 되는 것이고, 신은 물론 이제 진시로 보게 되면 이제 병진시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입추가 되면 갑진년 임진월 개묘일 이렇게 바뀌게 되는 바뀌게 되는데 입추전으로 보게 되면 개수가 미월이 태어났다. 격은 편관 격이 되죠. 칠살 격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입추가 되면 개수가 신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인숙격 정인 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데, 미월의 개수는 염상절에 태어난 토왕절에 태어난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어떻다? 일간 개수가 신약한 구조이고요. 신월의 개수는 일간 자체가 월령을 득했다. 득령했다라고 하죠. 개수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왕 사주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묘미한목에서 간목이 투출되어 있으니 이 입추전으로 태어나게 되면 목인식상의 세력을 얻었다라고 보지만은, 이 자체는 숙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목이 왕하다 하더라도 이 간목이 오사할 수 있는, 말라버릴 수 있는 그런 구조의 간목으로 보지만은, 입주 후가 되게 되면 묘에 뿌리던 간목이 수회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간목 자체는 약하지가 않겠다.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토기가 좀 있게 되면 간목을 얻어서 토의 기운을 갖다가 억제를 하고, 이거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억제를 하고 그래야지만 개수 자체가 맑고 깨끗한 청진함이라고 하죠. 청진함을 유지할 수가 있겠다. 단 미월은 미월도 화가 없는 것이고 신월도 화가 없는 것인데, 이때는 그래도 한기가 발생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신월에 이렇게 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한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입추가 되게 되면 화로서 뭘 해야 된다? 추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월에는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되는데 간목이 그 화를 생겨주는 길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도 마찬가지로 입추 전이냐 입추 후냐에 따라서 시가 09시 09분 병진시죠. 그래서 입추 전에 태어나게 되면 임자시부터 임자개추 갑인을며 병진시 일부까지 볼 수가 있겠고, 입추가 지나면 병진시부터
부터 정사, 무, 기미, 경신, 신유, 임술케해, 시까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입주가 지났는데 임자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것이고, 입주가 되지 않았는데 신유신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 그죠? 신미신은 임술시, 경신신유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임자신을 먼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임자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미월의 일간 자체가 매우 매우 약했는데, 그래도 자수를 얻었 때문에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개수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신금이 생활해 줄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금수 운으로 갈때 화가 없는 것이 좀 단점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목화 운으로 갈 때는 그래도 비견 겁재인 수의 기운을 얻었기 때문에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은 조금 괜찮아 보이긴 하고요. 그래서 임자시라고 하면 저는 제가 봤을 땐 남자보다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개축시도 임자시와 마찬가지에 수기가 없다라고, 화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데, 이 개축시는 남자로 태어나도 그렇고 여자로 태어나도 좀 불리한 그런 사주. 그래서 개축시는 남녀 불문하고 추천드릴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갑인시, 을묘시에 태어났다. 이거는 반드시 화가 없더라도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 생시가 된다. 을묘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을묘시가 더 좋을까요? 갑인시가 좋을까요? 둘다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 보진 않지만, 을묘시가 될 바에는 차라리 갑인시를 둘 중에 하나 골라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갑인시가 월등히 괜찮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화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남자보다는 여 어, 이거는 여자보다는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좀더 나을 것이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추가 되면서부터는 혹시 역시나 병진시 볼 수가 있겠죠. 이 병진시 마찬가지로 화를 얻었기 때문에 임신월, 특히나 임신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목화운이 아니라 이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정사시, 정사시도 이거 당연히 이거는 화를 얻었기 때문에 이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화를, 그리고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수기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진시, 정사시 모두 무기미시까지도 볼수 있지만은 무기미시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개수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청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토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지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천간으로부터 투출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점. 물론 간목이 있어서 토를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하겠지만, 여러분, 안 아픈 게 좋은 거예요? 아파서 아픈데 약을 먹고 낫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아픈 게 낫죠. 차라리 무토 기토가 투출한 것은 반목이 제약이보다는 차라리 안 보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경신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딸로 태어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역시 화가 없다라고 하는 좀 단점이 있겠고, 그다음에 남녀 불문하고 신유신은 비추가 되겠습니다. 왜냐?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결단코 좋게 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중요한 거는 입추절임이 되면서 월이 바뀐다. 이 정도만 아셔도 오늘 강의에서는 큰 소득을 얻었다. 그리고 월이 바뀌는 기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야 뭐 헷갈릴 수 있다 손치더라도 제 강의 이거 한 번만 들어도 아, 월이 바뀌는 기준은 모르긴 몰라도 매달 1월 1일이, 1월, 매달 1일이 아니라 절기를 기준으로 바뀌는구나. 이 정도만 아셔도 소득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갑진년 임신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